자, 인사하고 진행 인사하고 갑시다. 인사하고 이제 출발합시다. 잘하냐? 예. 예. 오늘 우리 구독자님. 야, 어린이들아. 자, 우리 번개님. 예. 두 분요. 우리 베네몽님.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이고님. 예, 반갑습니다. 예. 손이고의 손입니다. 아, 제가 손이고. 맞아. 그걸 난 잘 헷갈리더라고. 예, 예, 이겁니다. 몇 세리 오게 다 있네. 중앙하고 묘공은 제일 멀다. 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현재 위치 여기네. 은내사 공원이고, 우리가 가는 거는 은내사 이리가자. 요거 건너가 저수지, 여기 저수지거든요. 7지 저수지 옆으로 해가지고, 요 농선 타고 올라가면 농선 타고. 맞죠? 농선 타고 쭉. 운마 먼저 갈 거예요, 운마. 내려와서 백흥암. 보통 백흥암에서 전시 먹는데, 백흥암에서 힘이 남으면은 중앙암, 중앙암에서 이렇게 질러오는 묘병암으로 이렇게 질러오는 길이 있어요. 오솔길이. 묘병암 갔다가 쭉 이리 내려오지. 요 건너가지고 건너가 기기암, 기기암에서 요리 내려오는. 요거는 임도 타고 내려오면, 안 되면 산업길이 요래 있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임도로 내려오죠. 그래서 서운암, 그러고 백년암 들렀다가 어느 사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럼 여기. 쉽지요? 간단합니다. 한 방 넣었는데 한 3분밖에 안 걸리네. 그, 이제, 운만 먼저 가야 되니까, 요 산길을 하다가, 요 길이 조금, 뭐랄까, 조금 흔적이 조금 있어요. 많이 막 사람들이 댕기는 길이 아니고. 여기 하면 수목장 한 대가, 요, 은혜사 뒤에 여기가 수목장이 있어요, 수목. 고리 내려가요, 한 바퀴 돌아갑시다. 자, 자, 안전 산행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리 올까? 목적으로 올라가요. 진드기 어때요? 진드기 조심해야지. 기진다, 씨. 아, 탱주다, 탱주. 우리 이거보고 탱주라 하잖아. 탱자 그래. 탱자. 표준 말은 탱자고. 탱주. 야, 이 가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거 옛날에. 고디. 고디. 와, 고디. 이 가지고 고디. 수목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보기도 힘들다 이거 수림자. 자, 이정표 운부암 에렌니 은혜사 신일치. 우리 운부암으로 올라갑니다. 바위 까칠한 바위가 하나 나왔었네. 바위 실어줄게. 이 실어놓으마. 뒤에서. 네, 잡을 때 했어. 그때대로 딱 집어야 돼, 이거. 네. 아니, 안 집어도 돼. 잘 오네. 예, 그렇게 오는데. 동산, 조심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 또 가고. 요, 제일 난이도가 높은 데입니다. 오늘 산행 중에 여기 제일 난이도 높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밧줄도 있네. 예, 밟고 안 들어. 이거 어디로 가는, 아, 이거 작고 나가라. 예, 작고. 다시. 충성! 자, 오늘은 팔공산 국립공원 산행 코스 소개 7탄. 7탄입니다, 7탄. 7탄은 이 대구 쪽 아니고 영천 쪽에 은혜사를 기준으로 은혜사 칠암자 코스를 택했습니다. 여기도 내나 똑같은 팔공산이라서 칠암자로 지금. 오늘 첫 번째 암자, 운부암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부암에서 백흥암, 중앙암, 묘봉암, 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지금 아직 한 2시간째 산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길 좋은 소나무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힘든 코스는 없는데 산도가 많이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조금 희미하긴 한데
그래도 길 찾아오길 만합니다. 한 2년 됐는데 여기 온 지가. 2년 만에 많이 변했네요. 자, 음부 안 먹고 계속 갑니다. 앞에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리 베네봉님, 다음에 손이고님, 그 앞에는 우리 번개님이랑 게스트 분들 합니다. 잠깐만요. 먼저 내려왔네요. 네? 내려왔어. 먼저 내려가도 말이지. 또 내려가네. 와, 딱이다. 안녕. 안녕하세요. 즐거운 산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자 화이팅! 이남자 운부암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개우소가요. 참 오래된 건물이네. 그게는 이게 무슨 누구 보화루가? 예. 보화루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로 들어가 보이소. 문통이죠. 이야, 나무가 참. 이래도 살아가는 거 보면. 잘 찍었어요. 요 역강 안 되도록. 자, 여기는 부리문. 자, 여기 백흥암, 두 번째 절 백흥암 가는데, 여기서 막 올라오면 철조망이 있는데 바로 요 밑에가 백흥암인데 길을 우측에도 있고 좌측으로도 만들어놨는데 여기 급경사라고 요 막아놨거든요. 오늘 베네봉님 오늘 어때요? 두 번째 지금 가고 있는데. 아유 좋습니다. 좋지? 예. 예, 뭐 바위도 없고 그죠? 예. 암릉도 없고 하니까 좋아요. 맞습니다. 예. 흙길이. 이제부터 좀 좋아집니다. 푹신해. 자, 우리 오늘 구독자님 오셨는데 어때요? 예. 아 이거 막 오늘 막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예. 이게 또 이 같이 오신 분들도 좋으니까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번개님 한 마디. 아 우리 뭐 친구가 주원장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요. 예. 다른 분 또 베네봉님하고 예. 또 저는 대명도 잘 모르는 손이 거니. 예? 손이고님. 예.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산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점잖네요. 예. 많이 점잖아졌네요. 제가요. 제가요. 자, 우리 손이가 올라오세요. 지가 한 번씩 걸리갔고요. 아, 맞아. 짜증 한 번씩 걸리갔고요. 지가 한 번씩 걸리갔고요. 한 달 반 만에 산행하는데 지금 뒤지는 중입니다. 예. 이사. 아이고, 그래요. 우리 손이가 중에 이님 어때요? 예. 늦가을 정치를 만끽할 예. 수 있어서 예.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예. 예. 아, 앞으로 계속, 아, 여섯 개 남았는데. 인기 좋습니다. 예, 요끼리 그래도 예. 좀 즐겨봅시다. 체력을 키우려고 오르막내리막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죠? 맞아요. 나중에 중앙암 올라갈 때도 한번 치야 되니까, 그때까지. 재밌게 그러고. 근데 저 아이저님 없어가지고 섭섭하네. 아, 아이저님. 내 고양이 꼭 전해드릴게요.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금방입니다. 보아루. 보아루. 매끈. 아, 여기 백흥암 두 번째 사찰 끝, 암자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암자 중앙암으로 갑니다. 중앙암 1.7km 정도 남았네요. 여기 가면 등산로로 가고, 저 밑으로 가면은 계속 인도 도로 따라가는데,
좀 지루하게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등산로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산수유가 한금 있네. 산수유 열매가 빨간. 현이치 어디야? 백흥암이잖아. 현이치. 예. 여기서 이렇게 묘봉암. 묘봉암 있으면 안 되지. 중앙집 묘봉암. 묘봉암. 예, 그 잘못돼 있네. 이거 많이 잘못돼 있네. 예. 이러면 되겠네. 정말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가지고 이렇게 이거 중앙암에서 묘봉암 그가 기기암으로 가. 기기암 폭포였는데 기기암으로 가. 그다음에 이렇게 안흥 폭포. 폭포가 두 개는 있는데 이 폭포는 안 갈 안 갑니다 우리. 질러가는 내려가가지고 안흥 폭포 지나가지고 서운함을 해가 백년암 거쳐가 막 백년암도 못 들어가고 백년암도 우리가 못 들어가지. 여기가 성칠선이 수도했던데 백년암. 뭐 백년암이 그런 게 가야산에도 백년암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쪽에는 청도 운문사 위에서도 백년암이니까. 이렇게 중앙선이니까 코끼리 봉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웬 반야봉? 우리가 아는 이 반야봉은 아닌데 그죠? 지리산 반야봉 갖다 놨어요. 반야봉 아니고 이것도 잘못됐고 인봉, 선본제, 노적봉 이 인봉도 잘못됐고 인봉 여 밑에 여기 있고 여 밑에 이미 인봉이고 인봉이 잘못됐네. 네. 많이 잘못됐네. 네. 도대체 누가가 해놨어? 저 김에 그거 뭐 인봉이 이제 폭풍시장사 있었죠. 올라오는데 저기 있죠. 자 오늘 해 그림자도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내까지 여섯 명에 내 그림자 한 명, 일곱 명. 자, 길 좋네요.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데. 백흥암에서 650m 왔네요. 중앙암 1.23km, 능성제는 2.5km. 벤치가 있으니까 점심을 여기서 먹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오늘 번개님 뭐예요? 소부래야? 소부러. 소부러? 소부랄? 발음 좀 자, 조심. 소부러. 영원한 나의 소부래. 우리 구독자님 또 진라면에 빵 소부래 하나 넣어갈라 먹으세요? 예. 아이 어리가 있네요. 어리가 있네 그래도 우리 본게. 진라면 넣어갈라 먹고. 뭐. 자 우리 베네봉님 예. 뭐예요? 큰나물 끓이고 지금도 끓이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자 이쪽에 우리 손님 또 진라면에 김밥입니다. 오늘 우리 보자. 겨울에는 이게 잘 겨울에 제일 좋은 게 떡국입니다. 라면 먹고는 못 가요. 자, 나는 오늘 떡국 끓이는 떡국 집에서 끓여왔는가 하고 떡국을 끓여왔어요. 아, 떡국 끓여왔어요. 자, 다음에 요 뚜레쥬레 샌드위치 하나 우리 번개님하고 갈라물라 가자고. 자,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식었다, 김밥이다. 자, 떡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내가 영상 올리는 건데 떡국을 집에서 끓여가 컵라면보다 영양분도 많고 그러면 안 된다. 녹아야 된다. 이거는 별이 한 개입니다. 절대 두 개는 안 돼요. 두 개는 끓여야지 두 개가. 여기서 발열팩을 가져 끓이니까 정말 좋아. 근데 야는 조금 식었기 때문에 한 개. 이거 볼게요. 별로 맛은 없어 보인다. 약점 올려야 되지. 이렇게도 다음 주에는 집에 가서 보온 도시락 찾아가지고 떡국 끓여올 사람입니다. 아, 저도 떡국 끓일까 생각 중입니다. 맞아요. 내가 영상 올리는 거 보면 알아. 네. 난 똥커피인데. 아, 똥커피라. 똥냄새 나는 건 아니죠? 요거 진짜 맘마 조금 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어, 뭐 생긴 사람이 사진 잡고 저기를 찍어 달았던데. 그렇지. 그거 다 알면서 가노. 이거 참. 자 여기는 만년송 가는 길인데 여기는 돌 사이입니다. 돌 사이 갈 수 있을까? 응? 갈 수 있을까? 배낭 때문에 안 되겠네. 배낭을 벗어놓고 가볼까요? 벗어놓고 가볼까요? 여기 만년송 소나무가 만년송. 자 갑니다. 이걸 한 명 돌려가지고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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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자, 자 여기가 만년송 자리입니다. 어? 소라. 소라.
이샤. 자, 저기 코끼리 바위. 유봉지매 코끼리 바위. 저기 코끼리 바위 보이네, 유봉지매. 올라오세요. 만년성 보고 가세요. 이게 만년성이구나. 일로오세요. 만년성 보고 가세요. 첫방울도 많네. 이런. 아, 진짜 첫방울 많네. 이게 자기가 분리하면은 생명 위협을 느끼기나 그러면은 첫방울을 만들잖아. 많이 만들어가지고 후손을 후손을 키우려고. 아, 진짜 첫방울 많네. 헬스가다. 아, 죽겠어요. 쯔쯔가무시 뒤져요. 쯔쯔가무시 이거 어떻게 쯔쯔가무시가 걸렸어요, 그래? 아이고, 죽겠어요. 쯔쯔가무시가 어떻게 쯔쯔가무시가 걸렸어요, 젊은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완전히 뭐 한 달 동안에 깨구리 돼갖고 병원 입원 일주일. 예. 쫑알이 살 다 아파졌어요. 다 녹아 내렸어요. 안 녹아 장기까지 다 녹아 내렸어요. 얼굴이 헬쑥합니다 지금. 예. 4kg 빠졌어요. 아이고야, 다이어트 하는데는 진짜 가무지가 최고. 예, 코끼리 봐. 유봉지뱅이라고. 저 순환도 그 뭐고 준흥선 47번에서 이제 빠드가 영천을 해가지고 저리 가는 게 유봉지맥이. 영천 금호까지 금호. 저게 치산입니다. 저거 화산. 화산 클랑겹이 보이죠? 그 화산산선 그. 예, 네, 화산산선. 아까 얘기했던데. 너무 좋은데. 그럼 끝나고 걸로 갈게요. 그건 더 까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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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봐요. 이? 아, 옆으로 섰어요, 그냥. 보이스 너무 맛있네요. 아, 나는 기억 나왔어요. 아, 죽다 살았어요. 자, 오세요. 마이너스 4kg입니다. 간단하게 일자입니다, 일자. 응? 일자로 나왔군요, 친구는. 오, 어? 친구는 네. 일자로 나와, 친구는 일자로 나와. 우리는 이렇게 까재 걸어 가는데. 우리는 까재인데. 원장님 다 그냥 일자로 하면 돼요. 일자 안 돼요. 여기 받쳐. 어깨가. 어깨가 받쳐요. 날씬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온다. 안 날씬해요. 그만하면 날씬합니다. 여기 통과할 수 있으면. 자. 이쪽으로 가서 지금 가볼게요. 예, 요, 요, 일로, 일로. 여기 한번 와봐요, 농민님. 일로 가보세요, 그래. 원래 이쪽으로 가는 길이야. 이 틈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야, 뭐, 뭐또 못 간다, 얘. 어둡다, 근데. 안 돼, 안 돼. 못 나간다, 얘. 야, 어두워서 못 가겠는데. 오늘 온 사람 있다, 이거. 아, 위에 도가 더 멋지네. 어, 튀긴다. 위에. 야, 나중에 못 나가겠는데. 예? 나중에 못 나가겠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오십니까? 안 돼요. 안 가요. 아, 여기 있네. 저 이쪽으로 왔어요. 예, 있어요, 그래. 예, 고래 갔다 와봐요. 예, 이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와요. 아, 여기가 힘드네. 예. 자, 오고 있습니다. 이야, 나 다시 또. 손의원님 대표로. 우와, 여기가. 나이도 와 있습니다. 날씬하고 정말 날씬한 사람들은 수월한데. 못 올라가던데? 응? 어, 기겠는데? 야, 아, 귀에서 나가야 되겠네. 자. 다리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다리, 한 다리. 한 다리가 안 올라가. 다시. 어, 여기가. 거기. 아, 이 다리 먼저 올려야 되네. 꼬리 한번 해보죠. 아, 이렇게 와야 되네. 네, 까재 걸음으로. 야, 됐다. 한 번, 세 번 해야 된다. 세 번요? 아, 네. 아, 네. 아, 축하합니다.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네, 날씬한. 네. 아, 용기가. 네. 살짝 앉아서. 용기가 앉아서 나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 수월해.
우리 번개님 뭐 날 지나니까 좋나요? 수월지요. 거기서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거기 있어.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자, 여기 극락바위. 극락굴이죠, 극락굴. 중앙암 삼청석탑. 자, 여기 그 유명한 중앙암입니다. 자, 묘봉암으로 이제 중앙암에서 묘봉암으로 갑니다. 개울을 하나 건네야 됩니다. 자, 여기 시그널이 많이 달리고 있네. 중앙암, 사미남, 만년송, 극락굴. 아, 얘 다 보이. 이놈의 진짜 이거. 이건. 바위가 법당으로 법당 하나 꼽고 있다 이게 묘봉암입니다. 팔공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암자이다. 자, 묘봉암 옆에 화장실 옆으로 이렇게 자 기기암으로 가야 됩니다. 낙엽이 많이 쌓이네. 묘봉암입니다. 네, 가파르지. 자, 이제 갓바위가 싹 보입니다. 자, 여기 묘봉암에서 기기암으로 가는 능선인데 참 길이 좋습니다. 양쪽으로 소나무가 우거져 있고 뭐. 길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기암입니다. 기기암인데 개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해우 쏘고 기기암. 오, 멍멍멍 무슨 말이야? 여기 벤치도 있고요. 산내 암자 애장왕. 아, 신라시대 특기. 우룡목 조리라고. 비룡남. 자, 여기 서운암입니다. 서운암. 서운암인데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저수지. 아침에 주차장에서 저수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능선 타고 올라갔지요. 타고 이래 가다가 운부암에 내려갔지요. 운부암에서 쭉 내려다가 백흥암으로. 쭉 다리 건너서 다시 백흥암으로. 백흥암에서 쭉 산길로, 우리는 등산로로 갔잖아, 그죠? 만년송 뽀뽀. 만년송. 뽀뽀. 빡시게 올라갔잖아. 네, 만년송. 중앙암. 중앙암. 요, 질러 와서, 이렇게 묘봉암. 탁, 이래 오다가. 올라왔어. 이렇게 왔겠지. 예. 네. 기기암으로 이렇게 떨어졌잖아. 예, 네, 그죠? 이렇게 떨어져 기계하면서 임도 타고 쭉 안흥폭포는 안 가보고 쭉 내려갔어. 운하에서 운암 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백년암은 바로 여기 쪽에 있으니까
백년함이 저기 위에 저기 네, 라스트 마지막 일곱 개입니다. 다네. 자 오늘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고 보면 돼요.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 이렇게. 이쪽에는 선본사, 관봉, 인봉, 늪해제, 팔공산유, 골프장 이렇게. 북시장사. 또 인봉, 북시장사 있죠. 자 충성. 여기서 떡 내겠습니다. 자 오늘 칠암자 팔공산 국립공원 산행코스 7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곱 개를 소개해 줬는데 여덟 개째는 소원의 길 걸을 겁니다. 한티지에서 갓바위까지 한 20몇 킬로 되죠? 아이고 예, 20몇 킬로 거의 빡십니다. 8탄 들어가고 9탄, 10탄까지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은혜사 뒤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도와줬어요. 바람도 안 불고 모든 조건이 좋았고 우리 번개님 또 우리 베네봉 TV님 그리고 우리 손익 언니 덕분에 산행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충성. 보전 극락보전입니다. 자 죽어가는 막걸리 조금만 바를게요. 운전요 제가 합니다. 경매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야 돼. 번개님은 아, 별로 관심 없어요. 막걸리에는 번개님 뭐 TV 배려 TV 원이라 그래서 열정 아니라 그래 뭐 조금 아 예 됐습니다. 자 자 우리 베네봉님 한마디 축사해서 마치고 무사히 마쳤어요. 언제 잘하자 말고 그래도 연장자 분이다. 연장자 그냥 득담 한마디 하면 돼요. 즐거웠습니다. 예. 전국 고선자님 또 손익원님 또 양 사장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아, 고맙습니다. 자 칼국수 성림식당 칼국수입니다. 자 베네봉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은혜사 밑에 맨 끝에 주차장 바로 위에 성림식당인데 파전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비빔밥도 맛있습니다.